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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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안녕하세요.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머리 많이 길렀죠? 머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짧으면은 그냥 비니 이렇게 그냥 가서 비니 쓰고 다니면은 편했거든요. 지금은 좀 기니까 약간 지금 애매존이에요. 애매존. 살짝 이렇게 내리면은 눈을 찌르고 그렇다고 까자니 예쁘게 까지지는 않는. 이거 무슨 머리야? 이거 무슨 머리야? 되게 애매한 존에 있습니다 지금. 어. 어떤 이상해졌어. 너미티 오늘 뭐 했어요? 9시 25분 뭐 했어요? 뭐 했어? 오늘 저 오른쪽으로만 있어야 돼요. 왼쪽에 코에요. 엄청난 귀여운 친구가 나와버려가지고 약간 패치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고 있겠습니다. 안 보이죠? 근데 잘 보이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녁 먹었어요. 저녁 돈가스 먹었습니다. 돈가스 파스타 먹긴 했는데요. 어. Yes, 파스타. 블루베리는 아침에 먹었죠. 아침에. 어, 빨간 코밖에 안 보인다고요? 코 그렇게 안 빨게. 뒤로 가서요. 그러면 뒤로 가면은 빨간 코 안 보이니까 뒤에 가서요. 들려요? 들려요? 코 안 보이지? 오늘 패션 소개. 짜잔짠. 뒤에 빅카르트 장미. 예스. 오늘은 이렇습니다. 딱 하트 장미가 아주 예쁜. 그리고 딱 베이지 바지. 이거 어디서 얻었는지 알아요? 다음 주에 알게 되실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뷰티파크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아주 멋지게 하나 건졌습니다. 바지가 크죠? 그래서 저 바지 뒤에 이거 옷핀으로 잡아놨어요. 보여요 이거?
가서 줄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스타일리스트 분한테 이렇게 옷핀으로 찝어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임시 차원으로 임시 방편으로 입고 있습니다. 아 머리. 비티파크. 제가 오늘 비티 이번 비티파크 보면서 알았는데 마지막에 성민이가 했던 말이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네요. 그냥 그렇다고요.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원진이 형이랑 운동 갔다 오고 운동하고 이렇게 말라 보이지 근데. 사실 하체를 주로 합니다. 사실 하체를 주로 해가지고 운동 운동 갔다 오고 밥 먹고 러비티 생각 좀 하다가 아 근데 운동 가기 전에 또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네, 자 일거수일투족을 다 읊기에는 아주 스펙타클했기 때문에 학교 다녀왔어요. 잘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학교 다녀왔어요? 러니 형 생일 파티 비하인드. 사실 러니 형 케이크 4개 먹었을걸요. 러니 형 케이크 러니 형 케이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 케이크 먹방을 아주 기가 막히게 4개 먹은 것 같아요. 3개? 4개? 저도 옆에서 좀 먹고 언니 형 생일 선물을 오늘 줬어요. 오늘 영상 없냐고요? 없어요. 큐트 레드 노즈. NO! My nose are not red. What? My roses are not red. My roses are not red. What? My nose are not red. I think I have to cover this. Yes, you can see my nose. 광 보이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셔야 돼요. 이건 얼굴이 너무 안 보여요?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코만 살짝 가릴 수 있고. 오 이거 괜찮겠다. 안 가려져! No! I have to cover my nose. 이거 V앱 이거 코 한 번만 코만 가릴 수 있는 그런 필터 하나 만들어주세요. 코에 하트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코에 하트 하나만 있는 필터 만들어 보시는 게. 죄송합니다. 피노키오도 가려지는데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What time is it where you are? It's 9:33. 발음이 왜 이렇게 어색한 거 같지? 9:33. 33? What? 뭐지?
예, 9시 33분입니다. 저녁. You can understand it, right? 'Cause you're so beautiful, give me a swag. Swag. Now your turn. 아니 이제 머리 많이 길렀죠. 여기서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뭐할까요? 사실 그냥 러브티가 이때까지 계속 태플리 이렇게 막 준비하고 했는데 이번엔 크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태연, please play a background song. 어 노래. 노래가 빠지면 좀 섭섭하긴 하죠. 아.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재밌는 썰? 생각을 해볼게요. 아! 이게 좀 뭐 어느 부분에서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잘해야 돼요. 재밌는 썰. 네. 성민이가 저희 차가 최근에 퇴근을 하면서 살짝 바이브가 무서운 걸 갑자기 듣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같은 거를 막 무서운 걸로 틀고 저희끼리 막 무서운 얘기를 하다가 아 진짜 무서운 거 없나 해가지고 무슨 어디 너튜브에 검색을 해가지고 무서운 이야기 읽어주는 거 약간 그런 걸 들었어요. 퇴근을 하면서 팔척 귀신 썰을 들었는데 그 팔척 귀신 알아요? 근데 그걸 듣더니 이제 성민이가 무서워가지고 그다음부터 막 뭐야 막 혼자 안 있으려고 그러고 막 태영아 어디가 가지마 그러고 막 혼자 못 있겠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막 화장실도 꼭 문 닫고 있으면서 문 열어놓고 화장실 가고 막 아무튼 무서운 걸 아주 못 듣는 귀여운 친구였다. 애기예요 애기 성민이. 어 you're such a baby. 성민이는 애기였습니다. 태용이도 원진이처럼 멤버 표정으로 표현하기. 아 표정으로 표현하기? 잘할 수 있을까요? 뭐가 일단 가장 쉬운 사람부터 해봅시다. 누가 있을까? 원진이 형. 원진이 형 이거 자주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걸 하고 매우 러브티가 맞춰야 되는구나. 원진이 형이었습니다. 다음은 맞춰보세요 한번. 누구게요? 왜 잘 맞추다? 왜 민이 형이야? 어 맞아요 민이 형이에요. 뭘 넣잖아요.
아니에요. 민이 형입니다. 굿.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또? 특징. 이게 누가 있지? 가자. 누구게요? 완전 성민이다. 그냥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이가 차에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탁탁 건드리면. 아이고. 누가 있을까요? 다음에 막 여태껏 말했던 거에서 우민이 형도 뭐 막 냉장고 이거 있고 뭐 막 문 열고 이거 있고 우민이 형 이런 거 자주 하나 이거. 우리랑 했을 때 자주 하는데. 그쵸, 원진이 형이, 원진이 형이 너무 잘 표현했죠. 그게 딱 거기까지. 우빈이 형이 비트박스를, 비트박스 원래 잘하는데 요즘 우빈이 형이 좀 비트박스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박스를 옆에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부왕왕왕 우왕왕왕. 우빈이 형 진짜 잘해요. 우왕왕. 진짜 잘해요 우빈이 형. 사실 안 배웠어요. 옆에서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할 줄 알아요. 이 정도. 오늘 점에 줘요. 이거 지금 9시 40분인데 뭘 저녁 메뉴 추천이에요. 야식 먹으려고 그러세요. 자세요 그냥. 아직도 저녁을 안 먹으실 리가 없지. 그래요 안 그래요? 쉬이. How do you know guys? 쉬이. 쉬이. I see you. You know the trends. Okay, I see you. 스타쉽 입사설? 그냥 오디션 보고 들어갔죠. 학원에서 1차 오디션 보고 스타쉽 와서 2차 오디션 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오디션 때는
학원에서 배웠던 얼반 춤 하나 추고 두 개 추고 또 뭐야? 노래는 모기? 모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문 잘 닫고 다니세요 모기. 저희 집에도 어제 한 마리가 잉 되는 거 그냥 바로 그냥 잡았습니다. 방 말고 방에 한 마리 있던 건 잡았는데 이게 거실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에 상탈하고 있는데 등에 하나 물렸어요. 등에 하나 물렸고 벌써 모기가 나와? 어? 4월 후반인데 벌써 나와. 그렇게 해. 전국에 있는 모기들 가만 안 둬. 그렇게 나와. 그리고 노래는 정승원 선배님의 사랑을 했다 불러서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난다. 더 부르고 왔어. 잘 못 불렀습니다. 춤으로 들어왔어요. 춤을 더 시키시더라고요. 춤 노래 한번 들으시더니 춤을 한번 더 시키시더라고요. 마라샹궈 좋아하냐고요? 마라샹궈 안 먹어봤어요. 마라탕이랑 비슷한가요? 마라탕은 한번 저번에 시켜 먹어봤는데 마라샹궈는 비슷한가요? 똑같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마라탕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러블티가 좀 메뉴 추천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좀 맨날 새로운 걸 먹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똑같은 거를 막 여러 번 잘 못 먹는데 라면 빼고. 근데 요즘 아침에 메뉴 고르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아침에 이제 안 먹어봤던 거 뭐가 있을까 하면서 막 먹는데 뭘 먹어봤냐면요 닭갈비 많이 먹었고 아침에 뭐 커리도 먹고 우동도 먹고 그 진짜 커리에 난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이 그거에서도 먹고 일본식 카레 이렇게 해서 덮밥 카레 라이스 이런 것도 먹고 또 뭐야 오늘 아침에는 약간 브런치 식으로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이렇게 프렌치 토스트랑 계란이랑 베이컨이랑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먹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먹어봤는데 요즘에 안 겹치는 메뉴를 찾기가 힘듭니다. 뭘 먹어야 될까요? 장칼국수도 먹고 어제는 또 막 스테이크도 먹고 아침에 짜장밥이요. 그게 채소 골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육회도 먹었죠 아침에. 좀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은데 러비티만의 숨겨진 맛집 빨리 시리얼이나 우유. 아 제가 아침에 우유를 못 먹어요. 저희 장이 약한가 봐요. 아침에 우유를 먹으면은 그날 하루 종일 속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침을 저녁처럼 먹네. 아침을 저녁처럼 저녁도 저녁처럼 든든하게 먹고 있습니다. 수제비? 칼수제비 이런 거요? 칼국수 수제비? 나쁘지 않네요. 또 뭐 있을까요? 피자는 좀 아침에 먹기엔 헤비하지 않나요? 피자는 좀 헤비한데. 점심에도 근데 뭐 점심에는 뭐 겹치는 안 겹친 메뉴를 뭐 어떻게 아침을 저녁을 다 안 겹치게 먹어요. 겹치게 먹긴 하는데 아침은 좀
아침은 뭔가 입맛이 있는데 아침에 딱 뭔가 딱 꽂히는 걸 먹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침에. 점심 저녁에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먹거든요. 아침은 좀 먹던 것도 못 먹겠고 뭐 새로운 걸 먹고 싶긴 한데 진짜 아침은 좀 까다롭네요. 타코야끼를 아침에 먹어요? 타코야끼를? 로제 떡볶이,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아침에 또 안연대가 있어가지고 막 순댓국. 든든하게 국밥 좋죠. 국밥. 감자탕. 아 근데 그런 거는 제가 혼자 시켜서 다 먹기가 그래가지고 약간 국물 종류 있죠. 국물 종류 그런 거는 치우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런 거는 국물 또 남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남는 게 없도록. 저는 그래서 일회용품도 다 주지 말라 그러고 일회용품 수저 젓가락도 주지 마세요. 반찬도 주지 마세요. 반찬 안 먹어요. 반찬 다 거의 채소도 반찬이기 때문에 샐러드를 주지 마세요. 메인 메뉴만 주세요. 근데 다 줄 때가 있더라고요. 메뉴는 메인 메뉴만 달랐는데 꼭 막 다른 거 다 줘. 그럼 이제 잔반이 남습니다. 안타깝네요. 남기고 싶지 않아서 주지 말라고 하는데. 헤어 컬러 what do you want to try? 다음 머리 색깔 뭐로 하고 싶냐고요? 마비씨는 무슨 색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깔? 맞다 로비씨 댓글 이거 생각났어. 와 나 이거 언젠가 꼭 말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 비포 크래비티 저 셀프캠 있잖아요. 거기에 그 배경화면 그 친구가 제가 아니에요. 그 배경화면 애기가 제가 아니에요. 로비씨 그 애기 저 아니에요. 제 사촌 동생입니다. 그때 한참 시골 내려갔다가 제 사촌 동생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가지고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냥 너무 거의 그냥 그림인 거예요. 거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귀여워서 배경화면을 해놨는데 그걸 다 전주 알더라고요. PD님조차도 그 전주 알고 모자이크를 안 하셨대요. 누가 당연히 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애기 때는 뭐 모르니까. 근데 제가 아니었습니다, 로우티. 제가 아니었어요. 참 옛날 그 셀프캠 영상을 보는 것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일단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떨결에 제 사촌 동생을 데뷔시켜 버렸네요. 아주 귀엽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what color do you want to do? 무슨 색깔이었으면 좋겠다고요? Yeah, I almost forgot. 레드, 블론드, 네이비? 네이비? What color is navy? 레드. 레드가 왜 이렇게 많지? 나 블랙 is good. 블랙 is good. 블랙은 참 머릿결 신경 안 써도 되고 색깔 빠질 리도 없고 좋죠. 흑발 좋죠. 핑크. I don't want to try pink. Sorry. I don't want to try. 핑크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핑크는 전 핑크는 제가 직접 굳이 건의해서까지 하고 싶지 않네요. 누나가 시키면 몰라도 핑크는 해보고 싶지 않네요. 레드 like a rose. Okay, that sounds good. 장미 느낌으로다가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이. 하얀색은 제가 근데 진짜 머릿결이 하얀색을 도전하면은 그 다음 컨셉은 아마 머리 다 잘라야 될 수도 있어요. 하얀색 머리 하면 그 다음은 깎아머리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안 됩니다. 머릿결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거의 그런 색깔들이 다 탈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안 남아날 것 같긴 해요. 빨간색도 어쨌든 탈색해야 되고. 제가 일찍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탈색을 해왔어가지고. 그쵸. 일찍 때 애쉬그레이 그때만 해도 한 탈색 활동하면서까지 한 4-5번은 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우리 다시 덮었다가 클라우드 하면서 덮었다가 그 다음에 플레임 하면서 다시 여기 뭐야 여기 이거 무지개 하느라고 여기만 한 또 탈색 한 3-4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아니 3-4번이 뭐예요 무지개 머리 했다가 빼고 그 다음 주에 또 내가 원하는 색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새 색깔로 했다가 그래서 엄청 많이 뺐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마이턴 하면서 또 파란색 해가지고 또 엄청 많이 뺐고 지금 3집 연속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냥 흑발이었으면 좋겠네요. Where did you get your bracelet? Actually this at my birthday our staff gave it to me in my birthday. 생일 때 저희 스태프분께서 주셨습니다. 소 스윗. 예스. 오 스윗. 태형 wanna go bald. Who said that? Huh? 응? 응? 이거 가까이 하니까 좀 잘 보이네. 가까이 하니까 난 잘 보이네. Huh? Who said that? I don't wanna go bald. Don't you ever. Don't. No. 아 이거 신경 쓰이네. 이러고 있을게요. 'Don't angry to love it.' Okay, I'm sorry. But don't say that. 말이 시가 됩니다. How to say English? Word can be a seed? No. Yeah. The word you said could be a real. Yeah. Don't say it. It could be real. Yes.
How about bold something? Don't say bold. Don't think about it. Why? Why keep? 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아? 붕하고 뛰어나라 올라오리 쩝어. 아? 렛츠 고. 아이. 반응이 재밌어서 그런 거죠. I won't react at that comment. Never. Yeah. And 밑에 아침에 일어나면 뭐해요? 아니 평소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쉬는 날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세요? 쉬는 날? 3시? 11시 늦어도 8시. 8시면은 엄청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안 일어나지. 오후 2시쯤 오전 6시 누구야? 오전 6시 누구야? 쉬는 날에도 오전 6시 일어난다고요?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네. 저는 10시에 일어납니다. 10시 손! 쉬는 날에 한 10시쯤. 6시에 일어나요. 6시. 6시에 일어나서 낮잠도 자고 그럴 수 있죠. 8시 1분 누구야? 왜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8시 알람이 울리고 1분 뒤에 이제 일어나는 거. 괜찮은데? 이제. I love your eyebrows today. Eyebrow? My eyebrow. 'It's my bare face. I didn't do anything.' 아마 필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진하지 않은데? 진한 거? 이러고 있을게요. 앞머리의 중요성. 앞머리의 중요성. 탁도의 중요성. 예스. 어, 밑에서 보니까 이렇게 뭐 턱선이 안 보이네요. 아. 'You don't need makeup to be pretty.' 어. I know that song about like what was that song? The song says like, what was it? No scars to your beautiful, no scars to your beautiful. Yes, I think it's, yeah, Alessia Cara, Scars to your beautiful, yeah. That means, what you say?
No scars to your beautiful. You don't need to change the world. Change. Yeah, you don't need to change. Yeah. 그거 처음에 듣고 진짜 가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That's a good song. 아, 민이 형이 어제 만든 얼초요? 네, 먹었어요. 어제 갖다 줘가지고 하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얼초 먹었습니다. 아,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아, 아, 몇 시인지 아세요? 아, 안 보이네. 이미 지나간 거야. 그렇답니다. 사진이 잘 나왔어. 아, 예, 시간이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10시 5분이라서 그래서 보여줬어요. 이거 V앱 뒤로 가기 있나? 없죠? 안타깝다. 그러면 다시 보기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다시. 아,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아, 시간이 너무 10시 5분 딱 예뻐가지고. 다시 보기 해도 조회수 올라가나요? 지금 3만 7천 명이니까 이분들이 다 다시 보기 하면은 7만 4천 3만 7천 7만 4천 맞지? Where do you want to travel with the members? 거기 멤버들이랑 여행을 가게 된다면 어디로 갈까요? Where do you want me to go? 아니, tell me. Where do you live? Tell me. Let me know. Yeah. Malaysia, Singapore, okay, come to France, yes. Okay, I will write down. I'll write down. Yeah. Philippines, okay. Germany, yes. Cebu, yeah. I'm gonna visit all Thailand, Spain, Belgium. Indonesia, yeah, we will visit all the country. Okay. If this corona is over, you know, Japan, yes. Romania, Brazil, yes, all the country. We would love to. Skrrr. Yes, yes. 여러분 이제 핑다 제이크 보고 있어요?
저 핑거잭 홍보대사인데 핑거잭 보고 있어요? 또 안 끝났더라고요. 또 그 이후에 후속 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턴트 렌즈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옛날에 과거라 이런 게 하면서 나오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모든 그런 과거의 추억이 담긴 애니만큼 너무 너무 정말 저에게 소중한 거라서 더빙보다 진짜 그 자막으로 보는 게 더 재밌어요. 그 노래 아니 그 노래를 그 진짜 영어로 듣는 게 더 재밌어요. 한국어로 표현 못하는 그런 영어의 그런 조크들이 있기 때문에. 성민이 화보에 대한 소감이요? 성민이 화보 한번 볼까요? 성민이 화보 한번 볼까요? 어디서 볼 수 있죠? 성민아 사진 보내줘 한번 보내줘요. 형준이 형이 그 트위터 올리려고 사진 골라달라고 한 거는 제가 골라줬거든요. 어디 있어? 어 맞아 이건 제가 골라줬거든요. 성민이 안 올렸구나. 근데 잠깐 봤었는데 잘 찍었겠죠 뭐. 잘 찍었지 않았을까요? 또 뭐 잘 찍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테플리 주제라도 정해볼까요, 로이티? 우리 다음에도 또 테플리 V앱이 있을 거잖아요. 다음에 듣고 싶은 태플릿 주제. 저번에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서 투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생방송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류? What style, which style do you want to listen? 어떤 노래? 그때는 EDM이 2등이긴 했죠. EDM이 2등이었던 것 같아요. EDM이 2등이었는데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세요? 여기서 주제를 몇 개를 딱 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 다시 한번 더 투표를 해봅시다. 이 V앱을 못 보셨던 분들도 투표할 권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치에? Where's the note? Where is it? 그루비? 아 그쵸 그때 그루비 있었죠. 그루비 and EDM what else? What else? 7080이요? 제가 그 시대에 아는 노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성적인 거는 그건 저번에 했어요. 그게 그때였죠. 무드 플레이리스트. 그냥 그루비한 R&B랑 EDM을 하나 하고 또 하나 러비티가 듣고 싶은 카테고리를 해서 세 가지 중에 한번 뽑으려 봅시다. EDM and like groovy R&B. What else? We already have the mood playlist like some calm. 힙합, 어쿠스틱, 힙합 괜찮은데요? 힙합? 약간 태형의 힙합 리스트. 저한테 좀 힙합에 근데 힙합에는 욕이 안 들어간 걸 찾기가 힘드네요. 욕 같은 게 또 들어가면 또 그게 안 돼가지고
안타깝게도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런 가사의 선정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못한 것도 많아가지고. 그다음 뭐 힙합 힙합에서 힙합이니까 가능한 약간 그런 힙합식 허용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시적 허용처럼 힙합적 허용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Lo-fi songs will be good, but I don't really know many lo-fi songs. Yeah, I know some of my favorite lo-fi song, but like Joji Attention or some else. But 많이는 못 가져올 것 같은데 lo-fi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댄스 뭐 댄스곡에 EDM 뭐 이런 거에 좀 포함 되겠죠? 크게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R&B and EDM and hip hop probably lo-fi songs too. Yeah. 한번 이렇게 해서 다음에 한번 골라 봅시다. 러비티는 어떤 시간에 하는 게 편해요? 이런 후에 파는 게 어떤 시간이 편해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 이런 태플릿 V앱으로 찾아와서 힐링을 주고 싶어서. 어떤 시간대가 가장 편할까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 물어보겠습니다. 저녁이 좋아요? 약간 지금 시간대? 자야 되는 자라나는 새싹의 어린이도 있을 수 있어서. 아 지금 이 시간대요. 자라나는 새싹의 어린이들이 또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저 같은. 9시 10시 딱 10시요? 10시? 10시 늦지 않아요? 너무 9시나 10시 6시 7시 30분 그쵸. 뭐 각자의 다 직장이 끝나는 각자의 직업이 끝나고 각자의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겠죠. 최대한 다 밥인 것 같아요. 낮에 하면은 힘든 것 같으니까 밤에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학원도 늦게 끝나고 그쵸. 그치 오케이. 다음에 이 시간대에 이 세 가지, 네 가지 주제로 투표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녁은 맛있게 먹죠. 야식 먹지 말고 아니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요. 야식도 맛있게 먹고 잘 사람들 빨리 자고 갈깍 그래서 잠도 빨리 자고 또 아침이 밝은 헤 러비티 분들 Have a good day. 재밌었습니다. 아, 딱 갈 시간인가 봐요. 하품도 나오고 갑시다 이제. 일찍 자세요. 내일 목요일 하루도 힘내고요. 목요일 평범한 목요일 밤 널 데려갈게 어디든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 있을 오늘 가장 지쳐 있을 내일 목요일도 화이팅!
내일 올까 그랬나요? 가장 지쳐있을 시간이니까.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있을 오늘. 바이바이. 지치지 말고! 어? 지치지 말고! 아, 말라고요. 말라고 했어. 태영아. 아이.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안 말라보여. 아시겠죠? 왜 이렇게 말하게 나오는 거야? 아이. 화이팅 하고요. 지치지 말고. 열심히 운동할게요, 저도. 다음 활동 때 더 벌크업 돼가지고 멋진 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씨도 건강 잘 챙기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운동 좋아요. 밥 잘 먹고 푹 쉬고 잠 잘 자고 내일 지치지 말고 태형 파워 받아가지고 그냥 응? 태형 파워 해서 바로 예스 알겠죠? 힘 안 내면은 그냥 어? 여기 그냥 사슴벌레 머리 해가지고 그냥 콱 이렇게 찝어버릴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힘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온 거니까 힘내야 돼요. 빠빠이. 진짜 안녕. Full power, yes. Sheesh, sheesh. Full power. We can do it. Bye bye. 진짜 가요. 또 빠지면 섭섭한 거 있죠. 모으겠어요. 뭘 것 같아요. 히.